안녕하세요. 우리 강사 안녕생아입니다. 오늘 칸나 마당정원에 심으실 분들도 오늘 대포 가림하고 있습니다. 얘들 더 이상 입고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라 칸나. 저희 마당정원에서도 이제 칸나가 새록새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핑크색 칸나. 마당정원에서 칸나 올라올 때는 얼마나 신비롭기까지 할 정도로 예쁩니다. 이렇게 또 피어있는 아이들도 예쁘지만 황금 오렌지 칸나 이렇게들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오늘 마당정원에 심으실 분들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그늘에 있지 않고 마당정원에서 이렇게 예쁘게 피어난 노루오줌들이랍니다. 지금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저기 그꽃 영상에 있는 아이들은 그늘에 있기 때문에 안 예쁜데 얘들은 지금 막 이제 피어나고 있는 아이들 아주 예쁜 노루오줌 또 할인한 것또 아시죠? 얘들은 그렇게 향기가 없는데 제가 판매한 아이는 향기가 정말 진하고 꽃대가 훨더큰 아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꽃대가 좀 작은 아이들인데요. 제가 지금 판매한 아이 꽃대가 크고 향기 아주 진한 아이들입니다. 1년에 두번 피는 또 아주 핑크 보라수국 이제 두개 있답니다. 그리고 얘는 올동이 정말로 정말로 잘 되는 이 아이 핑크 수국 딱 오늘은 세개 입고 됐고요. 얘는 아주 꽃이 너무 많아서 입이 안 보일 정도 많고 아주 의외성이면서 정말로 오래가는 수국입니다. 이 아이들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이 아이 지금 오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저녁 영상인데 아주 아주 향기 채 어마어마 지금 진합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꽃이 하나는 이렇게 피어 있고 한쪽은 또덜 피는 아이들, 한쪽은 건강한 아이들이랍니다. 향 대여 풍란 25,000원인데요. 19,000원이랍니다. 향 대여 풍란 이 아이들 이렇게 피어 있고요. 향기 최강이랍니다. 한쪽은 안 피어 있는 아이들 예, 25,000원. 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도 하나씩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얘는 향기 있는 폴스타 수국 이 애 같아서 향기가 나오나? 아, 향기 나오네요. 폴스타 수국 향기 나오고 있습니다. 폴스타 수국 향기가 있는 폴스타 수국 아주 꽃이 오래가고 예생으로 베란다에서 아주 키우기 딱인 아이, 예. 볼스타 수국, 향기 있는 볼스타 수국,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 있는 볼스타 수국이랍니다. 이 아이들, 볼스타 수국 3만 5만원인데요. 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수국입니다. 핑크 수국인데요. 얘들은 아주 올동이 최강으로 잘 되는 아이입니다. 폴스타 수국도 아주 아주 올동 잘 되는데요. 얘들도 1년에 두번 피는 아이들도 올동 잘 되는 아이입니다. 핑크 수국 이 아이는 딱 3개 입고 되었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꽃대들은 3개, 4개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꽃대에 올라오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1년에 두번 피는 수국. 예, 지금 이제 꽃이 졌다 싶으면 꽃 따주면 우리 늦가을까지는 꽃을, 수국꽃은 또 보기 어렵잖아요. 목수국하고 이 아이들은 1년에 꽃을 두번볼수 있답니다. 이 아이들 1년에 두번볼수 있는 수국. 이 아이들 32,000원인데 26,000원이랍니다. 얘들 1년에 두번볼수 있는 수국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꽃 따주시면 또 꽃이 또 맺혀서 올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새우초입니다. 새우초 이렇게 되어 있는 새우초, 이렇게 새우초 이 아이들 베란다 정원에서는 연중 보실 수 있고요. 마당 정원에서는 늦서리 너리새까지 보실 수 있는데 새우초 이 아이들 올동은 되지 않습니다. 16,000원이라 이렇게 예쁘게 피는 초하하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초하 4,000원입니다.
하나 스톱 해봐. 스톱 스톱. 애성 향기 있는 부뚤레아입니다. 꽃망울이 크고 향기 있는 부뚤레아. 얘들 3만원 이상 가는 아이들. 애성 향기 있는 부뚤레아. 이 아이들 오늘 29,000원이랍니다. 향기 좋은 애성 부뚤레아 29,000원입니다. 비댄스 벌이 아주 아카시아 꽃이 없어서 뉴스에 보니까 벌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벌이 날아와 있는데 썸 비댄스 이 아이 4,000원이랍니다. 부발디아입니다. 향기 있는 부발디아. 이렇게 있는 향기 있는 부발디아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자넷 같습니다. 향기 있는 자넷. 향기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 모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얘 아마 이름 모름 이렇게 해주세요. 자넷 카틀레아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레드파이어 얘도 향기 있습니다. 레드파이어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밀토니아 밀토니아입니다. 밀토니아 얘들은 꽃대들이 여러 대씩 있는데요. 밀토니아 이렇게 네 대씩 있는 아이들 밀토니아 18,000원입니다. 터풀꽃 예뻐요 했는데 아주 터풀꽃 필 때 이렇게 예쁩니다. 터풀 얼동대는 터풀 이 아이들 터풀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천사의 나팔이랍니다. 무늬 천사의 나팔 조금 있으면 꽃 올라올 아이들 무늬 천사의 나팔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보면 아인컵지소니입니다. 아인컵지소니 항아리에다 또 예쁘게 키우실 분들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인컵지소니 이 아이들 5,000원입니다. 아인컵지소니입니다. 아인컵지소니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뱀무 노란 겨 뱀무입니다. 아 예뻐요. 볼수록 예쁜 것 같아. 꽃도 많이 피고 노란 겨 뱀무 다른 뱀무에 비해 좀 짱짱한 것 같아요. 노란 뱀무가 노란 뱀무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님들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 예뻐요. 칸나 마당정원에 저희 지금 꽃은 안 피고 지금 새싹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싹도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3년째 저희는 꽃을 보고 있는데요. 황금 얘는 진짜 만나기 어려운 아이입니다. 황금 오렌지 아주 모두 다 2만원짜리랍니다. 모두 다 2만원짜리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핑크 얘는 보라자주 얘는 황금 오렌지 얘들 모두 다 1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사스타데이즈 얘 사스타데이 키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마당정원에서 아주 시원하게 여름에 더위를 식혀갈 정도로 할 정도로 꽃이라 갈 정도로 예쁜 사스타데이 3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 이 아이 5,000원이랍니다. 설립도라지 얘들 16,000원 정도 하는 아이 8,000원이랍니다. 두듯이 심어졌는데요. 조만간에 꽃들 다 올라올 거랍니다. 설립도라지 8,000원이랍니다. 얘도 수국입니다. 할인하는 수국인데요. 얘들 꽃필 아이들이랍니다. 올해 꽃필 아이들 수국입니다. 수국 이 아이들 2만원인데 12,000원이랍니다. 노르오즈랍니다. 제가 보여드린 노르오즈는 얘는 향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지금 그늘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피는 꽃대가 크고 이렇게 피는 아이들 얘들 정말 할인 많이 했습니다. 향기 노르오즈 19,000원이랍니다. 밖에 아이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이 더 크고 얘는 향기가 아주 제법 진한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쁘게 필 아이들인데 아내가 있어서 색감이 저렇습니다. 쟤네들 19,000원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 이렇게 피는 아이랍니다.
26,000원인데요. 19,000원이랍니다. 약간 빨간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초 또몇개 들어왔습니다. 얘들 얼똥된데 생각 이하로 이상 11월달, 아니, 10월달까지 꽃핀데 아, 예쁩니다. 담배초 5,000원. 그리고 장구채는 4,000원이랍니다. 얘들 장구채, 이 아이들은 4,000원이랍니다. 장구채 얼똥되는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원추리 대부분 28,000원입니다. 원추리, 그리고 은잎템으로, 이 아이들은 아주 요술쟁이 같아요. 어떨 때는 꽃이 싹 사라졌다. 어쩜 이렇게도 꽃들도 많이 피는데, 은잎템으로, 얘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구페화, 얘들 9번 꽃핀다는 황금구페화, 꽃이 더 많아졌네. 이리 들어와서. 황금구페화랍니다. 이 아이들도 대폭 할인했죠. 15,000원 정도 되는 아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적두리, 우리 꽃님들이 초계꽃이라 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적두리 3,000원입니다. 풍둥입니다. 배풍둥. 얘들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는 배풍둥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옐로우 엔젤, 집피식물로 매우 좋은 아이 옐로우 엔젤이랍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옆으로 뻗어가는 습성이 있어서 지피식물로 매우 좋습니다. 옐로우 엔젤 4,000원이랍니다. 백리향이랍니다. 백리향은 3개에 얘들 백리까지 향기 간다고 해서 백리향이라고 하는데요.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할인했습니다. 마타피아는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체리세이즈, 향기 좋은 체리세이즈입니다. 체리세이즈 아주 향기 좋죠. 이 아이들 체리세이즈 8,000원짜리, 얘는 6,000원 합니다. 체리세이즈랍니다. 그리고 얘들 설명 또 해드려야지요. 얘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대는 넓은 정원, 키가 1m, 아니 3m 정도 되는 아이, 중은 2m 이상 되는 아이, 그리고 소는 우리 허리 정도 올라오는 이런 깃털을 가진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대중소가 있는데요. 넓은 정원에 심으실 분들은 대, 그 다음에는 중, 작은 정원은 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두 개, 대중소로 판매합니다. 두 개에 1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피는데요. 한개 있는데요. 꽃찜 카틀레아 5,000원씩입니다. 꽃찜 카틀레아 5,000원씩이라 토끼살이입니다. 토끼살이, 토끼귀처럼 됐다 해서 토끼살이라고 하는데 15,000원짜리 8,000원이랍니다. 소치자입니다. 향기 있는 소치자 5,000원입니다. 사르비아입니다. 사르비아 두 개에 4,000원이랍니다. 얘는, 아우, 얘도 아우 참 예쁜데. 예, 블루 세이지입니다. 두 개에 5,000원. 예, 동작꽃이랍니다. 동작꽃, 얼똥대는 동작꽃인데요. 아, 얘들 꽃이 많이 피는 얼똥대는 동작꽃이랍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수입 자역국수랍니다. 수입 자역국수 나무 22,000원이랍니다. 알렉산더, 얘는 음지식물인데요. 꽃도 이렇게 핀답니다. 그런데 꽃도 이렇게 피는데 얘가 야생이랍니다. 음지식물이고요. 야생이랍니다. 꽃이 핀답니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비댄스, 1년 내내 베란다 정원에서 꽃을 보실 수 있는 비댄스 두개 4,000원씩이랍니다. 무늬병꽃이랍니다. 무늬병꽃,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무늬병꽃 2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베란 연중 꽃은 이렇게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솔잎하고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들 솔잎하고 향기 좋습니다. 야생입니다. 14,000원이랍니다. 하늘을 닮은 플렌바하고 인제꽃 몽실몽실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꽃들, 하늘을 닮은 꽃 플렌바하고 연중 보신 분도 계신다고 하시죠.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물회오라기랍니다. 물회오라기, 이 아이들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예, 아우 예뻐요. 소토케시아랍니다. 소토케시아, 이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우 예뻐라, 덴드롱입니다. 덴드롱, 이 아이들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12,000원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내 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생아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